공익형 직불제가 드디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농지에 따라 작물에 따라 각각 주어지던 농업 관련 직불금이 통합되는데요. 우리 농업의 틀을 바꾸는 대수술이 시작된 건데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달부터 크게 달라진 새로운 제도,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던 변동 직불금 등 4개 직불금이 없어지고 대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농가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금을 모든 작물로 확대해 쌀 과잉 생산과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막고 대농 중심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농정당국의 설명입니다. 오늘부터 지자체를 통해 농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 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경작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지능적 논밭 간의 직불금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 쌀값 하락에 대한 완충 장치가 없다고 농민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자동시장 격리제 또 쌀 생산 조정제가 과연 쌀값 안정에 유효한 정책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 증가와 쌀 적정 생산 유도, 농약 사용 제한 등을 통한 식품 안정 같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올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 원. 지난 3년간 평균보다 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